안녕하세요, 레이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즈가 설치된 컴퓨터의 디스크 파티션 테이블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파티션 테이블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디스크 관리에서 확인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커맨드 창에서 디스크 파트를 입력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디스크 관리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관리에서 디스크 해당되는 디스크의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 속성을 누릅니다. 속성에서 볼륨을 누릅니다. 이제 디스크 정보 아래 파티션 형식이 있습니다. GUID 파티션 테이블입니다. GPT 방식입니다. 또 하나는 커맨드 창에서 실행창에서 CMD를 누르고 디스크 파트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리스트 디스크를 입력합니다. 아래 정보에 GPT 부분에 별표가 있습니다. GPT 형식입니다. 반면에 MBR, 즉 마스터 부트 레코드 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스크 관리 디스크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속성 볼륨 파티션 형식의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커맨드에서 디스크 파트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리스트 디스크 본 화면처럼 GPT 아래에 별표 모양이 없습니다. MBR 형식입니다. 이상으로 윈도우즈가 설치된 디스크가 MBR 형식인지 GPT 형식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